아, 미리 하나 붙여도 돼. 아직 라이브 안 켜져있어. 안 켜져있어. 아직 라이브 안 켜져있거든. 마스크 하나 붙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난 무화과차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가 무화 너무 사랑하는 거 진짜. 와, 방금 탈사연 소리 봤지. 너무 사랑스럽다. 아직 라이브 안 켜져. 그러니까 라이브 안 켜져. 가서 좀 한 무화 오케이 오케이. 갔다 갔다 와. 오케이 오케이. 뭐 하고 싶어? 방금 팬싸 끝나갖고. 나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건 뭐야? 아니 아니야. 이거 전에 했던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켜져 있었네? 빨리 쳤어요? 어 뭐야? 빨리 쳤어요? 켜져 있었어? 어떡해. 와 나 몰랐어. 와 켜져 있었어. 와 와 나 진짜 몰라. 와 켜져 있었구나. 와 뭐야 죄송해요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왜 가루를 안 내냐? 켜져 있었대. 뭐야 진짜 미안해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하여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스프링 안녕하세요. 정말 투드입니다. 아 연준이즈. 예스. 수빈이가 없으면 너가 이걸로 알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가 팬사인회 막 끝났죠. 그렇죠. 저희 마지막 대면 팬사인회 잘 마무리됐습니다. 맞습니다. 요 의상을 입고 있고 네. 네. 저희가 팬사 장소예요. 내신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무한을 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두 명이 뭐죠? 두 명이 뭐죠?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말해야지. 까마귀 컨셉이네요. 아, 까까. 까마귀가 하늘색입니까? 조심해 주세요. 깜짝이야, 너무 잘생겼어. 안 더웠어요? 어 진짜 더웠어요. 아 이게 더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참고로 저는 수빈의 버츠 빼서 입고 있는 거죠. So pretty. 저희가 뭐죠 여러분? 나이스 아웃핏. 연준이즈죠? 연준이즈인데 연준이즈 맞는데 놀랬죠? 연준이즈가? 롤리보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롤리보이 네 번째 손가락이 타투 그쵸. 그 유닛이잖아요. 저희가 네 번째 손가락이 타투인 만큼 네 제가 오늘 타투를 할 거예요. 타투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가서 할 거예요. 네 무서운데 많이 떨리네요. 타투 네, 이걸 들고서 진짜 지금 네, 타투하는 곳으로 향할 겁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네, 장난이고 하여튼 아, 여기 타투 스티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오늘 타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타투?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이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와우 좋아. 여기 유명 브랜드 타투도 있어. 야 이거 멋있는데? 일단 난 해야겠다. 오케이. 근데 이걸 어디다 하지? 아 일단 네 번째 손가락이 다 아, 손가락 맞아야 되나? 뭐 일단은 네 번째 손가락 위 타투니까. 오케이 일단 뭐 이건 검지에다가 해야겠다. 진짜 목에다가 할걸? 와우 맞겠지?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이 물기로 물티슈 있는 물기로 이 정도 했으면 오케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해야 되네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요. 오케이 오.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네. 많이 해야 돼? 어, 좀 물기를 많이 묻혀야 돼. 어, 나 이거 별 여기 별, 약간 별 예쁘네. 네 별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별 말이야 별 말 아니 별 말고 딴 거 아니야. 돼? 어어 된다. 어 돼? 아 진짜? 어 이거 귀여운데 나너 좋아해 다 좋아했어. 뭐야 돼? 어. 어 진짜 됐어? 됐어요. 봐봐. 안 불려? 됐어요 뭐. 이런 느낌?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나너 좋아. 와 됐다. 신기해. 예. 와우 이런 느낌. 야 내가 너 나노 좋아해 타투 해줄까 봐. 아 오케이 오케이. 물티 이거 물티슈로 해야 돼? 물티슈 이 물기로 이제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얼마나 사랑스러워. 나는 좋아해. 물티 오늘 그랬던 하나 자르고 있어. 아 오케이. 꾹 누르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꾹 눌러요.
동안 다음 걸 찾아볼게. 야 이거 사슴 이쁘다잉. 사슴 예쁘네. 이거 이쁜데? 이거 손등에 놔야겠다. 저 이거 손등에 놔야 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네 번째 손가락 위에다 이렇게 두를게요. 짱구 타투 스티커 없어요? 없어요. 연준이 귀했는 내 마음의 열쇠야? 재미없어요. 장난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대의 마음. 난 재밌었어. 맞아요. 우와. 그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뭐 그런 열쇠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 날씨에 이런 옷 입으면 덥지 않나요? 더워요. 덥죠. 자, 뜬다. 야, 나눠줘야 뜬다. 하나, 둘, 셋. 와우. 미안한데 약간 막내였는데. 좋아, 괜찮아요. 이렇게 야, 멋있어. 야,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하면 돼. 야, 오히려 좋아. 오케이, 하고 이제 한번 보자. 얘들아, 아, 스티커 뭐 있어요? 많아요. 오반입니다. 어, 괜찮은데? 괜찮아, 나쁘지. 멀리서 보면 괜찮아. 와, 나 사슴 간다잉. 야, 사슴 간다. 오, 사슴. 이거 손바닥에. 전 이 장미를 네 번째 손가락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손가락 지키면 하나가 됐던. 좋습니다. 핑크의 귀여 좋아요. 제가 봐도 저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뭐야, 마음의 언니만 하지 마. 다 알아. 귀여워, 귀여워. 좋아. 와, 이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사슴 타투 이뻤는데. 얘 문지르고 한번 꿈누를 해본가 될 것 같아. 문지르다가. 와중에도 타투가 있으신 분이 네, 있나요? 타투 있으신 분. 어, 저 오늘 패스만 해도 있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맞아요. 네. 오, 이쁘다잉. 오, 괜찮아. 괜찮은데? 저 이게 저형 이거 네 번째 손가락 드는 거 잘 되는 사람? 이쁘다. 손깍지 끼는. 아, 잠시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피자. 그냥 피자. 어, 좀 뭔가. 아, 오케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순수한 마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야야.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좋네요. 오케이, 야 간다잉. 오케이 간다잉. 사슴 간 사슴 간다잉. 오, 사슴 기대된다. 와. 오. 나 진짜 예쁘게 됐어. 진짜 예뻐. 예쁘죠. 예뻐. 봐봐요. 아, 이거 재밌는데? 야, 재밌다. 그러니까. 야. 오. 이쁘네. 와우 이뻐. 저 지금 여기 옷도 약간 지금 탈출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그래. 완전 raw guy. 날 것의 남자. 오 마이 갓. 예스. 야 좋아. 좋아. 사슴이 있으니까 근처에 butterfly도 있어야겠지? 어, 아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 이거다. 오, 야, 야 예쁘다, 이거다. 이거다. 와. 좋아요 좋아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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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기다잉. 야, 이건 여기다잉.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간다잉. 간다. 야, 수영 간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나 이뻐잉. 오케이. 와우, 야, 벌써 oh, yeah. 야, 예스. 어우, 뭐야, 너무 예쁜데요, 이거? 예뻐요, 이거. 응. 슈니야, 나 물티슈로 덮어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물이 좀 빠졌지? 그런 거 같아. 어, 욱스. 다음 뭐 하지? 아, 네 번째 손가락에 타투도 하나 해야 되는데. 좋죠. 장비했어요. 야, 근데 우리 둘 다 털이 그냥.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멋있죠? 안 더워. 괜찮아요. 오빠들 그거 꽤 오래 가요. 그래요? 아, 오래 가요? 아, 뭐 한 김에 오늘 뭐 때도 좀 베끼고. 좋죠? 때도 베끼고. 네, 오늘 때밀이 하나 사가고 사가서 딱 오늘 싹싹 싹 하면 딱. 그렇죠. 야, 이거 야, 야 이거 와, 와 왔다잉. 야, 와, 느낌 왔다잉. 느낌 왔어요? 어, 느낌 왔다잉. 왔다, 왔다잉. 오케이. 야, 재밌다 이거. 사랑해 연준아.
무슨 사람이다? 토마토. 오. 아 이거 진짜 조금 더럽네요. 토마토가 토마토가 나지. 아 그래도 토마토 맛이 나더라도 음식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런가? 어. 토를 먹는 거 그러니까 토마토 맛이 나더라도 그걸 이렇게 그 일단 물처럼 마셔야 되잖아요. 토를. 하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너희들은 북극곰 같아. 감사합니다. 야 다음 앨범 선주문 수 200만 돌파하면 수빈이를 오디 케이지에 넣어주세요. 오! 야 이거 다 좋다. 야 자 다음 앨범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수빈이 의견도 야 강태현 야 강태현도 그냥 내 의견 그렇네 맞아 다음 앨범 선주문 수 200만 장이 돌파하면요 수빈이를 오디 케이지에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케이지를 이제 수빈이 형을 오디 케이지에 집어넣고 네. 오디를 이제 수빈이 형 침대에 올리고 야 좋다 좋지. 이제 위치를 야 맞았다 야 그렇게 할게요. 네 좋네 네 이제 수빈이 형한테 말하지 말고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말하는 비밀. 오케이 어 왜? 어, 예쁜데? 좀 안 그랬어? 좀 끊기는 장이 괜찮아. 안돼 그래 뭐 나쁘지 않네요. 어, 이거 안 떼지는데? 오케이, 어, 와우. 어, 예. 예스. 와우. 사슴 앤 꽃. 엄청나 좋아. 오케이, 네 번째 손가락이 하나만 더 하자. 오케이. 나도 이걸. 재밌네. 재밌어요.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 나 뭐하지? 다음 거 뭐하지? 그럼 뭘까? 망가날까? 망한 괜찮은데? 암 약간 나는 왕이다. 암키 아,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스테놀리. 오케이. 헐, 아, 안 됐구나. 아, 위치 안 됐나? 의자에. 이거 네 번째 손가락 위에다가 하기는 좀 커서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제가 또 타투 스티커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나 많이 봤죠. 나는 날씨 때도 하고. 아 그렇네 날씨 때 많이 했지. 진짜 많이 했지. 씻으면 제대로 사라져? 아니요 이거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 어. 저질러 놓고 나니까 좀 걱정되네. 맞아 일단 하고 보는 거지. 재밌다. 어 벌써 됐나? 와 됐어요. 와 입이 이거 진짜 예쁘네. 오 저도 완성했습니다. 오 예쁘다. 응. 어 지금 약간 옷이랑 잘 어울려. 네. 옷 느낌에 따라 깃털로 꾸몄습니다. 아 막 별 하나 해야겠다. 맞아. 그 손가락 끼면 하나가 됐던 외롭게 남겨진 반쪽짜리 스토리잖아. 맞아. 어 그럼 이거 스티커를 반으로 잘라야겠다. 오 디테일. 형이랑 이거 반반하자. 아 오케이 나 네 번째 손가락에 하나 붙이. 제 손깍지 끼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꼈을 때 어떻게 봐? 꼈을 때 꼈어. 여기서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이렇게. 야 여기 하나 갖고. 오케이. 아 완벽하다. 아 좋아. 신기해. 잠시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잠시만 형. 응? 붙였어요 혹시? 나 붙였어. 당연히 많아. 오케이. 되겠지. 신기하다 이거. 씻으면 제대로 사라져. 어쩜 이리 신기하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 지금도 그래.
어 일단 전 되긴 했어요. 아 진짜 나도 된 것 같아. 오야 잠깐. 야야야 오 될 것 같아. 야 저 저 아니 야 됐어 여러분. 손가락질기만 하나가 됐던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됐어요. 됐나? 야 이걸로 확인해보자. 이제 됐어. 오 야 대충 야 대충 맞는데? 어 대충 맞아. 아니 야 대충 맞아. 그냥 대충 맞아. 오케이. 괜찮아. 대충 됐어요. 됐어. 어 좀 예쁘네요 저희. 아 계속 욕심이 나네. 막 더 하고 싶어. 안 지우면 아 지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서. 맞아. 여기가 한번 지워볼까? 물티슈로 지워지지 않을까? 어 잘 지워지는데? 지워져? 물티슈로 그래. 바로 지워진다. 야 형하고 하는 거 그렇게 빨리 지워. 아니 아니 다른 것도 지워. 수아 인마 나도 지워. 왜 처음 해갖고 어 지워지네. 가장 작아가지고. 작아서 그런가? 네. 아니 뭐 한번 이제 댓글도 한번 보죠. 아 유진이 불러줘. 아 또 시작했네. 유진아 아 이제 이러면 막 이름 올라온다고. Who is? 어? 연준아 어 세븐틴 에스쿱스 선배님이 지비지비 같이 찍고 싶대. 이게 진짠가요? 어?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저희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어 진짜 말씀하시는 건가? 테이프로 하면 또 잘 지워진대. 아 그래요? 봐봐 얘 말했지. 윤설이 불러줘. 윤설아 안녕. 윤설아 안녕. 서윤이 위니 안녕. 얘들아 털을 한번 벗어줘. 저는 이거 벗으면 진짜 전 벗어도 돼. 애초에 전 제 이상이야. 벗으면 안 되는데 진짜 보여님 약간 뭐 진짜 이래요 저 이거. 진짜 딱 붙어갖고 약간 살짝 부담스해. 와 찾았다. 야, 이거 몸 라인 너무 겨드라지네. 어 예. 그죠. 맞아요. 딴 데 주고 있었더라고요. 멋있어 이거. 예쁘다. 내가 목에 있는 거 지워줄까요? 생각보다 잘 나 목 봐봐 목 있어. 목에 있는 이거 이거 봐야겠다. 나 목에 있는 거 이뻐갖고 나 봐요. 얘 너 잘 붙였다 있는 거. 아 그럼 위치가 괜찮네. 아 나 거기 지워줘. 오빠들 피부 지켜. 피부 지켜. 씻으면 그냥 벗겨질 것 같아. 것 같아. 네. 금방 잘 지워지는 거니까 물티슈. 나 목만 지울까? 나 목만 좀 지워줘. 오케이 오케이. 혹시 약간 모르니까. 예은 예은아. 잘 지워져? 어, 잘 지워져. 잔망 루피 콜라보 한 거 봤어? 봤어요. 어 귀엽던데. 완전 꿀기. 된 것 같은데. 아 점이구나. 점? 어, 아니, 아 그, 점이 있었어? 어, 목 목에 점이 있었네. 어, 그렇네. 다 이름 불러달라고. 귀여워. 선우야, 아 아림이 안녕. 오늘의 TMI. TMI 있어요, 형? 오늘의 TMI. 오늘 TMI. 오늘 TMI 방금 오냐? 방금 팬사 끝나고 이거 먹었어요. 아 진짜 TMI. 맛있죠?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저 진짜 좋아해. 이거 복숭아맛. 네. 야, 형이 이거 반만 먹을래? 아 오케이. 이거 복숭아맛 맞나? 맞는 거 같은데. 딱 복숭아맛 맞는 거 같아.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런 빵 샌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이 끼니피스가 뭐라? 진짜 이거야? 그리고 훈이야 왜 이렇게? 훈이 하면 나 친구 팔아먹는 거 같아 생각. 안 나.
짱구야 짱구야. 몇 살까지 친구세요? 저요? 전 상관없는데? 우리는 모두 친구. 저는 뭐래? 네. 다 친구죠 뭐. 다 친구예요.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저희는 다 베스트 프렌드. 아까 패스하는데 뭐 고등학생은 뭐 고등학생 뭐였나? 저한테 그냥 연준아 이러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다 같이 친구 하시죠. 그러죠. 13살인데 친구 할래? 어 그래? 그래. 13살 친구 안녕? 13살 몇 살이야? 나랑 몇 살 차이야? 11살 차이 나는 건가? 와 거의 띠동갑인데? 아 띠동갑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치 띠동갑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살짝 어렵지. 뭐 11살 차이면 뭐 괜찮지. 친구 하지. 아 15살 하지. 어 되게 귀요미 모아분데 많네. 03이면 몇 살이야? 공사님이면 저보다 한 살 어리죠? 20살이네. 원래 뭐 어리네. 응. 아 별로 안 어리네. Please rap. 속여지기 하나 가득한 잠깐만 그냥 뚫으면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뚫으면? 네. 아, 처음엔 힘든데 나는 관리를 잘해서. 이 연준이 형 되게 잘해가지고. 제가 관리를 예, 관리 못하면 막 고름 생기고 한다. 맞아요. 저는 딱히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름 생긴 거 좀 이따가 봐가지고 다른 사람 잘 관리하더라고. 약산 Yeah, I'm stupid. 우리 수가 붙들. 이자주 이터널티 열쇠. 이터널티 열쇠. 이터널티 열쇠가 뭐죠 여러분? 이터널티 앨범? 그 앨범 이터널리 앨범 말하는 거. 아 거기에 열쇠가 있어. 아 맞아 열쇠가 있었어. 앨범용 열쇠가 있어. 그렇네. 맞네 맞네. 튜닝 피스는 뭐야? 아, 이유 말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예요. 이것도 괜찮지? 네, 이거, yeah. 이거는 그 뭐냐 그 GIF 아니야? 응짤? 응짤. 아, 이 그 GIF 사진 이렇게 저장하셔야 돼. 3초짜리. 아. 폭신해. 이 진짜 폭신해. 맞아, 이거 진짜 폭신해요. 느낌 좋아. 뭐야? 느낌 좋아. 휴닝 피스 등치를 이렇게. 연준이 어느 쪽 볼이 더 부드러워요? 왼쪽이요. 왼쪽. 네. 저 한림 교복 아직 있습니다. 맞아요. 교복 고스란히. 저도 교복은 아직 있어요. 그렇죠. 뭔가 추억으로 그냥 네. 남게 되더라고. 계속 걸어두게 되네. 지금 거기는 어디야? 이제 막 대면 팬사인회 끝나고 맞아요. 대기실 느낌? 그런 느낌? 휴닝이 볼 꼭 해줘. 뭐해 달라고 그래. 아니 내거 안 할 건데. 준호 오빵 띠동갑인데 친구 할래? 아 그래 뭐 띠동갑까진 동갑이니까 해드릴게요. 띠동갑이면 12살이네. 그지. 우와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근데 11살은 안 되겠다. 오우 좋습니다. 이제 한 두 개 정도 더 있고 포토타임 가지고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고등학교 때 그래. 너는 고등학교 거의 안 다녔지? 이거 기억에 남는 게 있었나? 고등학교? 형 그거 편지 받지 않았어요? 편지? 그 뭐지? 다른 학교로 갈 때. 아 맞아요. 저 아 맞아요. 그쵸 그쵸. 친구들 편지 엄청 많이 써줘가지고 네.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다 같이 막 단체 사진.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지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막 뛰어갔는데 학교 늦어서 이제 뛰어갔는데 제가 탄천길 따라서 맨날 그 학교를 뛰어갔어요. 불공고등학교를. 그때 뛰어가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요즘 분당에서 휴가하는 날 가끔씩 이제 그 카카오바이크 타고 탄천에서 자전거 타거든요. 아 진짜 웃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아유, 아 나 진짜 재밌어요. 되게 유해다. 아 진짜 탄천에서 카카오바이크 타고 그 뭐냐 혼자 이제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 가끔 지나가다 만약에 저를 보신 것 같다면 저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인사, 자전거 이렇게 타고 있을 거예요. 네 인사하셔도 돼요. 나 고등학교 하면 나는 비 맞으면서 운 거밖에 생각 안 해. 왜? 그거밖에 왜 울어? 그랬었어. 고1 때. 왜? 아니 뭐 막 그냥 속상했어가지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죄송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아 그랬었어. 그럴 수 있지. 오빠들 닥스터 봤어요? 아, 아 봤어요. 봤죠? 아 닥스터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후기 어때요? 아 나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저도 15세 알. 어 그치. 절대로 일단 12세는 아니고. 네. 어 생각보다 맞아요. 점프 스퀘어 그러니까 갑툭튀도 좀 있고. 맞아. 그럼 각오하고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맞아요. 진짜. 저 뒤늦게 봤는데 장르가 호러도 섞여 있더라고요. SF 진짜 호러 이 없어. 저는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저 순수했어. 그 종 종류 아니 뭐 얘기했잖아. 아 아. 그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그 장면이 어땠어요? 어? 그 나 뭔지. 아, 나 너무 멋있었어. 아 멋있었지. 어. 딱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어둠의 사도. 그치 어둠의 사도 같은 느낌인데 너무 멋있었어. 하여튼 아 근데 재밌어요.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중간에 이제. 그 다른 슈퍼히어로 아! 오늘이 너무 아니 충격적으로 그래! 그 말했잖아 그 와 그, 나 그 충격이 너무 컸어. 나 너무 충격적이다 아까 어! 이러고 왔어. 어 그냥 이러고 왔어. 어 아, 분명히 딱 센 애들 같았는데 센데 센 맞아 실제로 만화에서도 되게 센 애들인데 아니, 너무 이 세계에 있는 그 맞아 사람들은 어떡하지? 지켜줄 슈퍼히어로가 그러니까. 없는데 약간 그랬지. 너무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완다는 정말로 세구나. 재밌더라고요. 느끼게 돼. 어, 수빈이 형은 완다한테 막 공감하고 그랬어. 아. 아 완다 너무 무서워. 불쌍.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연기도 잘하셨어. 맞아요. 오늘 캡처짱인 파닥파닥 포즈. 아 오케이. 어? 파닥파닥인 거예요? 어,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러면 잘 멈춰주시지 않을까? 파닥 파닥 파닥. 와 근데 팔 살이 떨리는 느낌. 아, 또 봐봐. 좋네요. 이러면 좋습니다. 아마 또 뭐 있을까? 아 그 범죄도시 2 보라고 하던데. 아 저 봤어요. 어 봤어요? 어. 어? 나 이번 휴가 재밌어요? 아 진짜 범죄도시 꼭 봐야 된다고 하던데. 나 너무 보고 싶어. 나 지금 한 번 더 보고 싶어 갖고. 나 너무 보고 싶어. 아 진짜 아. 범죄도시 1도 너무 재밌었는데. 전 2가 더 훨씬 더 재밌어요. 다들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해줬어. 아, 나 너무 보고 싶어. 아, 진짜 사이다 액션 미쳤어. 진짜. 아, 여러분 꼭 보세요. 진짜 이거 그냥 스포 안 할게요. 그냥 보세요. 그냥. 꼭 보세요. 한국 사람, 한국 그 범죄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보세요. 아, 네. 너무 재밌어. 연준 피스. 연준 피스. 아, 연준 피스 하나. 하자. 오케이. 저의 제 피스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 연준 피스는 이거다. 네, 아 근데 손석구님이 너무 아, 섹시하시고 너무 멋있으시더라고. 연기를 와 진짜 무서웠어요. 약간 진짜 만나면 진짜 쫄 것 같아. 기대된다. 네.
하여튼 네 오늘요. 네 저희는 이제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조만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오늘. 좋네요. 하여튼 안녕. 그럼 이 지금까지 휴닝카이 연준 연준이즈였습니다. 연준이즈 많이 사랑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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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